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외교와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을 5년 만에 추가 발표한 데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제재 준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군용기 위협 비행과 포사격 등 동시다발적인 북한 도발에 대해 또다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경고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용기 위협 비행과 포사격 등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을 규탄하면서 이 같은 모든 도발과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lso again condemn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other provocative actions. As I've said previously,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a number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도발 속에서도 외교와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그대로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믿고 있고 그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외교와 대화에 계속 열려 있다고 밝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Even in the face of the recent provocations and launches from the DPRK, you've so seen this administration continue to show an ironclad commitment to our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oth through communications and direct engagements from senior officials within this building, but also across the administration, but also through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my colleagues at the Pentagon, I'm sure, can speak to as well.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새벽 시간대와 오후 5시를 넘겨 서해와 동해상으로 수백 발의 포병 사격을 벌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포사격으로 한국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NLL 북방의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쪽으로 확인돼 한국 정부가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단행과 관련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동시다발적인 무력 도발 시위를 벌인 가운데 유엔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플로렌시아 소토 니뇨 유엔 부대변인은 14일 VOA에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활동을 종식하려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당사국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계속된 불법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영내 또 국제적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나빌라 마스랄리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국제법 준수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모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과 포사격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장관들이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 위반 감시 등 적극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의 멜라리 졸리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합의에 따라 금지된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를 사격하는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단행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북한의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졸리 장관은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재 이행을 위한 캐나다의 의지는 확고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됐다고 평가하면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잇따른 무력 도발로 2018년 맺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규탄하고 엄중한 경고와 함께 9.19 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 맞다면서도 한국은 합의 파기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를 대표해 북한과 협상에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은 14일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대화 국면을 감안해 한국은 9.19 군사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대화 국면에서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possible if Kim Jong-un follows his past practice that after some series of tests he will agree to accept the offer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to resume diplomacy. I think the agreement even though it's not in fact being implemented now, I think the agreement has some important provisions.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국장도 지금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It allows you to have the moral high ground. And it also when North Korea gets out of this phase of brinksmanship, you'll have an agreement in place where they could go back and start adhering to it. I think it helps with security on the peninsula. 사실상 효력이 없는 군사 합의에 대해 파기를 선언한다고 해서 한국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파기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o for President Yoon or anyone in South Korea to say, okay, we're withdrawing from this agreement has no real meaning other than, coming across as the petulant party. So it's sort of inviting trouble without gaining anything in return. If South Korea sets it aside, then it would open North Korea to be, they're already violating it, but they could violate it in a more egregious fashion.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 구역으로 방사포 수백 발을 발사하고 군용기 위협 비행 등 도발을 감행하면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합의에 대한 유지나 파기는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남북 합의 협약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칼 토마스 미국 칠함대 사령관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분명히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보호할 탄도미사일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칠함대 사령관은 14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탄도미사일을 가진 함선이 여러 척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응해 미한일 3자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방어에 단결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가 북한을 포함해 누구든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자신들의 감시 체계를 통해 탐지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TBTO는 최근 북한 길쭉은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2.6과 2.9의 자연 지진이 일어난 사실을 탐지했다고 공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서 일어난 자연 지진에 대해 전하는 트위터 공지를 자신의 계정에 다시 게재하면서 북한 핵실험장 근처에서 두 건의 약한 자연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CTBTO의 국제 감시 체계는 언제 어디서든 핵 폭발을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는 2018년의 약속을 갱신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의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면서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첫 번째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억류 중인 탈북민이 2천 명에 달하며 국경이 열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제3국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 2명이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 억류돼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살몬 보고관은 이번 첫 보고서에서 앞으로 인권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관여와 책임 규명 등 투트랙 접근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